재건축만 하면 돈을 5억 번다, 10억 번다,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를 갖는다. 이런 황된 꿈이 이제 산산조각 나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건축 이렇게 들어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프리미엄 받고 비싸게 새 차익 보고 초기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다고요. 그래야 돈도 벌고 여유도 있답니다. 실제로 재건축 뭐 시행사 정해지고 뭐 이제 올려서 일반 분양하고 이제 성공리에 분양하고 이제 비싼 새 아파트를 갖는 게 참 쉽지 않답니다. 뭐 꽤 오랫동안 걸리는 일이죠. 이게 사기꾼들은 1년 연 안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10년 20년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긴 호흡으로 내다보고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여윳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뭐 빈대가지고 좀 버티면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면요 힘들죠. 15년 20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살 수 있냐,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빨리 뭔가를 이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오래오래 이건 내 천직이고 나는 이걸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에 물려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죠. 아주 신중해 질 수밖에 없고 한 번의 결정이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금방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요즘 와서 이제 부쩍 이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뭐 대체로 이제 실패하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현명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 없다, 좀 오래 걸린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이제 태도이고 모습이죠. 우리는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식을 투자해서 뭔가 성과를 볼 때까지, 수익을 볼 때까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CJ, CGV든 아난티든 롯데관광개발이든 뭐든 간에 이제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실현이 돼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는 거. 예. 그걸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CPI 관련해가지고 소비자물가지수 관련해서 금리 인하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한국 언론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려면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이고 하반기쯤 돼야 될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미칠 이제 영향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2008년에도 2008년에 2005년 하반기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해가지고 2007년이었나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까지가요. 금리를 대거 내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니 뭐니 엄청나게 터져나갔고 그런 인한 충격을 또 한국도 똑같이 겪었죠. 한국이 2008년이었나요? 2009년이었나요? 주가가 8693까지 내려가고 되게 이제 많이 어려웠어. 이제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육박했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벌어진다? 반복 안 된다? 반복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초토화.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되면요 이제 금방금방 다시 나아지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찬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금방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언론 뉴스만 보면 언론 뉴스는 자극적이죠. 매우 빠르죠. 매우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바로바로 뭔가가 터질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금방 터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무수히 많은 이제 어려움, 경제 충격 이런 것들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금방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걸, 그런 걸 좀 염두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앞으로의 모습들이 무지하게 어려워질 것이고 많이 막막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내다보면 이제 우리는 뭐 지금부터도 부지런히 어떤 식으로든 좀 뭡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움츠려 들어야 되고 좀 신중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금방금방 확 나아지고 확 좋아지고 이런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서서히 시간이 꽤 걸리더라는 겁니다. 악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몰락하고 한순간에 벼락부자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지루하게 일들은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먹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 이제 잘 궁리해야죠. 잘 따져봐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갈 생각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움직이자고, 그렇게 부지런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자고, 그렇게 마음 먹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아니 그래도 삶이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기다리고 요모조모 따져보고, 한 번의 결정이 2, 3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막막하고 힘들고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 우리의 기대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들어지는 시대, 막막해지는 시대, 지금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줄 붙들어 매고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함부로 탐욕을 가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최대한 자신의 몸을 움츠리고 작게 만들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표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위꾼들이 사냥에 나섰고 표적감을 삼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수작질을 벌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걸로 재건축이니 재개발 호재라고 얘기하고, 뭐 주식 떡상한다고 얘기하고 3배, 5배, 10배 번다라고 꼬드기면서 빚지라고 붙이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의심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